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처음에 작게 불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. 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.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색소폰 소리가 크잖아요. 그쵸? 큰 소리가 나는 악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소리를 작게 불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색소폰 소리를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. 작게 불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? 우리가 소리가 큰 소리로 내서 큰 소리로 내는 연습을 하셔야 좋은 소리도 얻을 수 있고 앙부셔도 잡히고 호흡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습 공간을 찾기 전에 일단은 불어보고 싶어서 되게 이렇게 작게 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입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. 입에 힘을 꽉 주고 몸에 경직이 되고 소리는 작게 내고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에 입에 힘을 꽉 주는 거에 몸의 경직에 아주 안 좋은 것이 한 번에 습관적으로 오게 돼버리죠. 만약에 주변에 소리를 작게 내라고 한다면 그 작게 낸다는 것이 이제 큰 소리를 너무 잘 내니까 작은 소리도 연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와 지금 다른 얘기예요.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색소폰을 시작하시는 완전 초짜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내가 어느 정도 색소폰이 구력이 돼요. 정말 잘 불어요. 누가 들어도 잘 분다 그래요. 그러면 작은 소리 내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처음에 내가 색소폰을 배운다. 그리고 내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. 그쵸? 그러면 큰 소리로 시원하게 연주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작게 소리를 내라고 한다.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. 입에 힘 꽉 주는 거고요. 아, 그쵸?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큰 소리로 내려고 하셔야 됩니다. 큰 소리를 내야 내가 이쁜 소리를 얻을 수 있고 편안한 앙구셔를 낼 수가 있고 호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는 큰 소리로도 소리를 낼 수 있고 작은 소리로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처음에 굉장히 큰 소리로 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작은 소리로만 연습을 했다면 지금 좋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아마추어 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큰 소리로 연습하시고 어떻게 하면 큰 소리로 내가 소리를 낼까라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작은 소리와 더 이쁜 소리를 만드는 게 더 쉬워요. 제 말을 믿으시고 작게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 큰 소리로 그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이 그 저 작은 소리로 하고서 마이크 갖다 대가 리버브 빵빵 넣어 에코 빵빵 넣어가지고 하면 되죠. 말도 안 되는 소리.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우리 행사 나가요? 아니에요. 우린 좋은 소리 내야 되잖아요. 멋진 소리 내야 되죠.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. 큰 소리로 빵빵 내야 됩니다. 그래야지 편안한 소리, 이쁜 소리, 정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감동이 되는 그런 소리, 나만의 소리가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소리 내지 마시고 큰 소리 내서 멋진 소리를 내는 그런 색소폰 연주자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감사드리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